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완벽히 이해할 순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 남편과 아내의 욕구, 여자와 남자의 욕구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목하고 원만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부가 함께 해줘야 하는 것. 2부작 중에서 제1편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방법 4가지를 통해서 기혼자분들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서먹하거나 사이가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되는 내용을 얻어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1. 바로 애정어린 표현을 자주 해주기입니다. 애정 표현은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내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소소한 애정 표현이 없는 것만으로도 여자인 아내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효과 없을 것 같은 애정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잔한 애정 표현은 여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성은 보호받고 싶고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정 표현을 받게 될 때의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은 남편은 서툴더라도 애정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내가 바라는 애정 표현을 물어보거나 기억해 두는 사람입니다. 닭살스러운 애정 표현이 아니라도 남자답게 표현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애정 표현이 꼭 성관계의 사전 단계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 존재 자체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애정 표현이면 좋습니다. 자, 결혼하신 이후로 모두 느끼실 겁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자, 그래서 남편분들 꼭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사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진심어린 말과 소소한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껴안는 것이나 관심을 갖는 말 한마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게 해줄 말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하기 쑥스럽다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오랜만에 애정 표현을 하면 아마 아내는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변화하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애정 표현 잊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2. 대화를 시작하고 좀 더 많이 하기입니다. 결혼 후 아내보다 남편은 보통 말이 더 없거나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는 서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던 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백화점에 가서도 필요한 것만 딱 사는 목적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여자는 친구들과 수다 떨듯이 아무 목적 없이 대화하는 것을 친밀함의 연결로 생각하고 대화 자체를 즐깁니다. 토의나 회의처럼 뭔가 결론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가볍고 실없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남자들에겐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자는 그런 대화의 안정감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자, 결혼 후에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큰 이유는 서로를 당연하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늘 변하고 사람도 점점 변합니다. 아무리 부부가 되어도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들이 수없이 갱신된다고나 할까요?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진 지도 오래되었고 또 진지한 대화를 서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아내의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가 될 만한 부부관계를 한층 더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첫 열쇠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3.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입니다. 좋은 아빠가 최고의 남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의 양육 참여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 능력, 지적 능력, 성 역할, 정서적 능력이 아빠의 양육 참여 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내도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걸까요? 아내는 육아도 함께 참여해주고 아이들이 아빠를 좋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을 인식시키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안 전체의 행복도도 올라갈 겁니다. 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대화도 하고 애정 표현도 열심히 하고 육아도 도와주고 해야 하는 남편의 인생이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고달플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서 크나큰 헌신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남자의 아버지로서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에게까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을 기대하면 우리는 너무 메마른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기쁘고 기대하면 괴롭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하면 뭐든 그 자체로 기쁜 마음이 들지만 보상이나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괴롭다는 것이죠.
기쁘게 사랑하고 기대는 내려두신다면 가족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육아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도 가정적인 남편이면 더 좋습니다. 삶의 여러 목표나 방향에 가족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죠.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4. 마음을 더 열고 더 솔직해지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속 시원히 뭐든 자신에게 이야기를 차근히 해주길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싶고 감정을 읽는 능력과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보통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갑자기 감정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평소에도 남편이 좀 더 개방적이길 바라고 협의할 것이나 서로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해 가볍게라도 자주 대화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아내는 남편이 조금 더 솔직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회식을 하고 왔다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작은 실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자는 민감해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피곤한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낫다 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일이 더 커집니다. 부부관계에 신뢰의 금이 가고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해주는 것이 귀찮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또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주제를 정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공감이 좀 가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